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Hi, Bar. DCS, Base for Performance. 저번에는 이제 한번 배웠는데 너무나 또 파급력도 좋고 좋은 영상이어서 계속 이제 또 한번 하체 편을 해달라 이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DCS 베이스볼 퍼포먼스 지점장 남준입니다. 코치님 저번 주와 저번 번과 다르게 네. 피곤해 보이시는데 아, 잠을 주무시고 요즘 결혼 준비 때문에 아 진짜요? 없어가지고 네. 와 되게 주십니까? 네 드려야죠. 아. 신발이나 신발색이 그대로 있으신데요? 컨셉입니다. 아 이게요? 아 근데 이게 네. 이거 운동에 방해되지 않습니까? 목도 색이 그냥 이게 컨셉 지금 사고 오신 거예요? 네 아 지금 사고 온 게 아니라 협찬 받았어요. 아 그럼 이거를 제거하고 네. 갈게요. 떼가지고 어? 아? 아? 협찬 구멍 난 거 네. 아닙니까? 네 아니 멀쩡했어요. 어우 지금 일단은 하체를 해야 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스텝을 딛어서 던지죠. 네. 이제 스텝을 딛어서 던지는 이유는 단순하게 이제 공을 던지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세게 던지기 위해서 도움닫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도움닫기를 할 때 중요한 게 중심 이동을 이제 강하게 해서 공을 던져야 공을 더 강하게 던질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스텝 자체가 오픈 스텝이에요.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똑바로 딛어진다기보다는 자꾸 왼쪽으로 이렇게 빠져서 딛어지는 게 너무 강하고 그 다음은 스텝이 딛는 폭이 너무 짧아요. 스텝이 나가는 거리가 짧다 보니까 이 속도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다음에 지금 앞발이 이제 착지를 했죠. 네. 착지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뒷무릎이 다 이렇게 있어요. 구부러져 있어요. 아.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착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데도 불구하고 뒷무릎이 다 구부러져 있다는 건 아. 중심 이동이 다 완전히 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하체를 쓰지 않고 던진다는 아.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프로야구 선수들도 아마추어 선수들도 이제 하체에 대한 사용법을 잘 몰라요. 하체가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야 몸통이 회전되는 속도가 극대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제 하체를 쓸 때 되게 이 다리로만 스텝을 이런 식으로 딛거든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건 스텝을 딛을 때는 다리를 사용해서 스텝을 딛는 것이 아니라 내 골반의 위치도 있죠. 골반의 위치를 이동시킨다고 생각하면 골반의 위치를 이동시킨다고 생각하면 중심 이동 자체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네. 왼발을 그냥 이렇게 들 거예요. 다리를 들어놓고 오케이. 그 다음에 투구방향 한번 볼까요? 손은 그냥 자연스럽게 오른쪽 골반에 합체를 할 거예요. 이제 앞다리 뒷다리 다 피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네. 한 다리가 지면에서 뜨면 바로 중심은 뒤쪽 골반으로 올라오게 돼 있죠. 아 이 뒤쪽이요? 네 이 골반에 얹어졌죠. 그러면 이 골반을 사용해서 스텝을 딛어 나가시는 거예요. 골반이 이 상태에서 골반이 가는데 네. 뒷발이 하나도 안 움직이고 계속 뒤쪽에 고정돼 있죠. 네. 이면 착지했을 때 중심 자체가 앞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이나 뒤쪽에 어정쩡해 버려요. 아, 네네. 그러니까 골반이 움직이면 뒷다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뒷다리도 같이. 골반이 움직이니까 다리가 같이. 스톱! 요렇게. 측면으로 착지를 해야겠죠. 아. 앞무릎은 살짝 구부려도 돼요. 스톱! 이 딛는 폭만 이렇게 넓히려고 하지 말고 뒤쪽이 움직여지는 거리가 길어지게. 이게 그렇죠. 길어지게. 그게 길어지게. 아. 그러면 당연히 앞도 길어지겠죠. 오케이. 지금 원래는 앞발이 착지할 때는 발이나 무릎의 투구 방향이 정면으로 똑바로 가야 돼요. 지금 그냥 네. 사이드로. 네. 지금 일단 트레이닝을 하는 거니까 앞에 보시고 옆으로 그 골반의 위치로. 어 좋았어요. 자 이제 착지를 할 때 앞발만 앞발이 딛어질 때 투구 방향으로 똑바로 딛어볼게요. 지금 착지가 됐을 때 골반이 자꾸 이렇게 돼 있죠. 네. 골반의 방향이 전부 다 정면을 보고 있죠. 네. 이면 착지가 됐을 때 몸이 다 열렸다는 얘기예요. 아, 네. 착지가 됐을 때 무조건 골반 라인은 측면으로 옆으로 이렇게 착지가 돼야 해요. 아, 그 다음에 이제 회전이 넘어와야 되는데 마랑님은 여기서 이 뒤쪽 골반을 자꾸 이 앞으로 네. 앞으로 쓰니까 이렇게. 앞쪽 골반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왼쪽 골반이 골반의 진행 방향은 뒤로 백스텝을 밟는다는 아, 생각으로 아, 그러니까, 아, 그렇죠 그 뒷스텝을 밟아야 아, 착지를 했을 때 골반 라인의 일직선을 착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투수 형 좀 배우거나 투수 그걸 영상을 보면 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엉덩이가 뒤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뒤로 그렇죠 뒷발 더 갖고 와도 되죠. 스텝 오 지금 잘했어요. 아 잘했어요. 지금 아주 퍼펙트했어요. 진짜 좋았어요. 앞발을 사용하면 스텝이 딛는 폭만 넓어져. 네. 아. 그리고 중심 이동이 안 돼.
스텝이 나갈 때도 뒤쪽만 신경을 쓰고 뒤쪽만 사용을 해서 착지를 한다고 해도 앞발은 무조건 알아서 뒤져지게 돼 있어요. 예, 직전 일단 뒤 네. 골반 무게 중심. 네네네. 거리를 늘린다고 해서 점프를 뛰어버리면 안 돼요. 아, 네. 점프가 아니라 그냥 거리를 늘려서 거리랑 속도를 빠르게. 너무 많이 안 가세요. 어우, 잘했어요. 이제 앞발만 똑바로. 아, 이렇게. 그렇죠. 스톱. 아, 지금 해봐요? 네. 스톱. 자, 보세요. 분명히 여기 중심이 있었죠. 네. 제가 지금 마랑님 오른쪽 골반에 있는 위치를 잡아놓은 거죠, 방망이가. 네. 근데 여기서부터 지금 중심이 여기까지 이동이 됐어요. 네. 그럼 중심 이동하는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진 거예요. 벨트 투수분들은 이 무게중심이 많다, 길다는 얘기죠? 네, 길죠. 잘 던지는 선수, 하체를 잘 사용하는 선수들은 그만큼 길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마운드에서 공을 던질 때 이만한 이동거리를 내기는 힘들어요. 근데 트레이닝이다 보니까 거리랑 속도를 많이 늘려놔서 그 다음에 마운드에서 공을 던질 때도 중심 이동을 더 사용할 수 있게끔 트레이닝이 때문에 거리를 계속 늘리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용해서 공을 던지면 하체를 정말 잘 사용해서 공을 던지는 거겠죠. 이제는 상체도 같이 해봐야 돼요. 착지할 때 에이밍 자세를 잡아보면 돼요. 잘했어요! 안녕하세요! 하는 줄 알겠어요. 그럼 만약에 뒤졌을 때 어떤 모션이 돼 있어요, 상체? 뒤기 전에 왼발이 돼 있어야 돼요. 왜냐면 착지와 동시에 회전을 할 거니까. 아, 되게 어렵네요. 어렵죠. 왜 어렵냐면 상체에 대한 숙련도가 없어서 그래요. 상체가 이게 내가 숙련도가 없다 보니까 하체를 쓰면서 던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둘 다 신경을 써야 되니까. 골반이 움직일 때 잡아서. 그렇죠. 아, 이렇게. 아. 자, 여기서 네. 자세를 미리 한번 잡아볼게요. 잡았죠? 네. 자, 이제 스텝만 해서 던지면 되겠죠? 스텝에서 던지시면 돼요.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아, 왜? 준비됐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지금 착지를 했는데 공을 던질 때 앞무릎이 계속 구부린 상태로 공을 던져요. 네. 이러면 앞다리가 앞쪽을 버틸 수가 없어요. 네. 착지가 됐으면 무릎 꿇고 착지를 했죠. 네. 착지와 동시에 앞무릎 자연스럽게 펴져야 아, 몸통을 회전할 수가 있어요. 펴져요? 그렇죠. 오. 오. 좋았어요. 아. 네. 자, 근데 이제는 세 번을 치지 않고 한 번만 칠 거고 네. 뒷다리 잡고 있죠? 네. 이 잡고 있을 필요 없어요. 풀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자, 지금 또 앞발이 세다 보니까 또 발이 오픈이 돼요. 네. 골반을 아, 잘했어. 골반을 멀리. 이거 가게. 오케이. 다시 봐, 이동하는데 앞발을 좀 안으로. 아유! 어, 지금 괜찮았는데. 괜찮으세요? 네. 멀리. 오케이. 아! 골반의 진행방향이 네. 그전에는 이 앞쪽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얘의 진행 방향이 이 카메라 방향으로 오고 있잖아. 네. 이 후지카와 퀴즈라는 선수인데 와. 이 선수의 오른쪽 골반을 보면 지금 방향 자체가 이 뒤쪽 방향으로 가고 있죠. 네. 힘을 이 뒤쪽 방향으로 모아서. 근데 네. 지금 마랑님 골반 이 위치를 봐도 지금 제가 이쪽에서 찍은 게 아니라 이쪽에서 찍었었는데 지금 골반의 진행 방향이 제 카메라 쪽으로 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골반이 와. 잘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 진짜요? 어, 장전도 잘 안 됐고. 아, 일단은 폭은 넓어졌어. 스트레이드 듣는 폭은 많이 넓어졌어요. 그쵸? 근데 아직까지도 뒷무릎이 좀 구부러져 있는 건 남아있고. 어, 일단은 하체를 강하게 쓰면 상체가 넘어오는 속도가 확실히 빨라지죠. 처음에 찍었던 걸 보면. 오. 아예 하체를 힘을 쓰는 게 아, 아예 없죠. 아예 그냥. 그냥 오로지 아. 위로만. 하체가 움직이는 것도 거의 없어요. 이동도. 와, 진짜네요? 네, 와. 아예 발이 빠지고. 야, 자, 진짜 아는 만큼 보이는구나. 이제 많은 선수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중심 이동을 하다 보면 머리도 같이 움직이게 되죠. 네. 네. 그러다 보면 선수들은 머리가 움직인다고 갑자기 움직여버리면 몸이 앞으로 쏠린다고 생각을 해요. 스텝을 딛어서 착지를 하기까지 머리나 상체가 움직이는 건 몸이 나가는 게 아니라 중심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착지를 했죠. 상태에서 움직이면 또 네, 아니니까 네. 착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발 앞으로 공을 던질 때 머리가 앞으로 이렇게 쏟아져 내리는 게 몸이 나가는 거예요. 스텝을 할 때 자꾸 머리를 뒤에다가 잡아두려고 하면 하체 중심 이동을 제대로 못 하겠죠. 네. 그러지 말고 스텝은 앞으로 자신 있게 디디면 돼요.
이거는 지금 머리가 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 중심 이동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대신에 착지가 됐으면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앞으로 머리가 쏠리지 않게 그때 잡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밟기 전에는 머리 움직여도 상관없단 말이죠. 네. 머리나 상체, 몸이 움직이는 건 지금 중심 이동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머리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선수들은 사회인야구 선수들이나 엘리트 선수들은 내가 몸이 나간다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머리를 잡아놓고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몸이나 상체를 뒤로 잡아놓고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하체를 잘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인 거예요. 던지는 감각도, 0점을 잡는 감각도 쌓을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아예 야구공을 던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망투구를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망투구를 하는데 지금 저희 망이 보면 이렇게 분홍색 핀이 달려있어요. 저길로 일정하게 던져 버릇을 하면 사람이 서 있어도 똑같이 일정하게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BCS에서 이건 일반인도 올 수 있잖아요. 아, 충분히. 투수 네, 좀 원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좀 교습 좀 받으시고 네. 저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마랑이었고요. BCS에서 퍼포먼스 나온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바.